안녕하세요. DA 마스코트 우진입니다. 네, 오늘은 수능을 맞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성형사전 수험생 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생각하는 눈, 코, 예쁜 여자 아이돌은? 일단 눈 같은 경우는 장원영님. 이게 장원영님 눈을 보시면은 이제 세미아웃 라인인데 제가 그런 눈을 좀 좋아를 하거든요. 코는 여자아이들 미연님이 좀 예쁘신 것 같아요. 사실 요즘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잘 빠진 코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수험생이 여동생이 성형을 하겠다고 하면 완전 해라. 동생이 아빠 코로 닮아가지고 조금 살짝 눌려 있어요. 그래서 그 코를 좀 오똑하게 세워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미성년자 혼자 성형 상담 가능하다, 불가능하다. 성형 상담 가능하다. 성형 상담은 가능. 근데 수술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. 미성년자분 혼자서 상담은 가능합니다. 고등학교 때 코 성형 할 수 있다 없다. 역시 고등학교 때 코 성형은 할 수 있다입니다. 뼈의 성장이 완료되는 고 2 정도부터는 가능하대요. 그러면 18살쯤이죠. 18살쯤부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. 뼈 성장이 완료가 되어서. 한 달 전 쌍꺼풀 수술 무조건 티 난다. 아니다. 자, 티가 안 난다래요. 무조건 티가 나는 것은 아니고 매몰은 1, 2주면 붓기가 거의 빠져서 티가 거의 나지 않고 절개의 경우 한두 달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가능하대요. 자, 쌍꺼풀 수술하고 라식 수술하면 풀린다 안 풀린다? 안 풀린대요. 라식 수술 시 풀릴 만큼 약하게 수술하지 않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 후 라식 수술 충분히 가능하답니다. 쌍태 쌍액을 자주 하면 쌍꺼풀 라인 잡는데 도움이 된다? 안 하는 게 좋다? 안 하는 게 좋다요? 쌍액 쌍태를 자주 사용할 경우 피부가 두꺼워져서 원하는 쌍꺼풀 라인 잡기가 어렵대요.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유를 드린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Q&A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. 몰랐던 사실들도 정말 많이 알게 되고 또 성형 지식에 대해서 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